고장든 이제 오르는 길에 마친 소나무들입니다. 이 앞에 있는 향나무가 360년 됐고 소나무가 있고 장대가 저기 있네요. 넓어요. 군사 목적으로 지휘를 하던 곳이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심어놓은 것 같아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남한 산성에 있는 수어장대를 찾았습니다. 수어장대는 군사를 지휘하던 곳입니다. 이곳은 병자호란 때 조선의 제16대 인조가 청나라에 맞서 군사를 지휘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인조는 이곳에서 40여일간의 군사적인 지휘를 하다가 청나라에 굴욕을 당하는 참전도의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래 남한산성에는 수어장대가 네 곳이 있었으나 유일하게 현재 남아있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수어장대에 들었었습니다. 들었자마자 보이는 곳이 오른쪽에는 오래된 향나무와 왼쪽에는 청량당이 있습니다. 향나무인데 360년 됐대요. 여기는 청량당인데 문은 잠겨 있습니다. 청량당은 축성과 관련된 민간 신앙처에서 마을의 신을 모시는 신당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어 있네. 청량당 문이 잠겨 있어서 담 너머로 내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에 보이진 않네요. 안에 또 건물이 있어. 이 앞에 있는 향나무가 360년 됐고 보호소 여기 소장대에 있습니다.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가 있고 장대가 저기 있네요. 넓어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있네. 바로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이 수어장대입니다. 인조가 군사를 지휘할 때는 단청으로 되어 있었으나 그 이후에 2층으로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거대한 나무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곳을 방문해서 공원화 조성을 선언하면서 심어놓은 기념 식수입니다. 정말 거대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작은 누각은 무망루입니다. 인조의 삼전도 군력과 효정의 세자시설 청나라 불모 8년을 잊지 말자는 뜻에서 영조가 붙인 이름입니다. 다시 수어장대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어장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어장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어장대의 단층의 높이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바닥에는 마루로 되어 있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역사의 아픈 흔적을 가진 남한 산성의 수어장대를 찾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